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눈매가 사나워진 것 같아서 성형외과에 가니 눈하고 눈썹 사이가 좁아져서 그런 거라고 내시경으로 이마 거상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마가 좁은 편이 아닌데 엔도타인 수술하면 이마가 더 넓어져 도리어 더 싸나워져 보이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싸나운 눈매를 방지하기 위해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하는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주주. 제가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작은 편이 아니라서 이쁘단 말보다는 잘생겼단 말을 많이 듣고 살았는데 얼굴이 더 커지긴 정말 싫거든요. 전 이마 넓은 강남의 여자들이 예뻐 보이지 않고 정말 그런 비율은 싫어요.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약 100여 년 전에 조선시대 여성들의 얼굴을 보시겠는데요. 화질이 좀 좋지 않아 정확진 않습니다만 이분이 쌍꺼풀이 있는 듯하고 나머지 네 분은 전부 무쌍입니다. 즉, 유쌍이 20%, 무쌍이 80%인데, 요즘엔 그 반대겠죠? 물론, 하얀 점선 타원 여성의 쌍꺼풀도 요즘과 같이 수술해서 만든 또렷한 눈매의 쌍꺼풀은 아닌데요. 100년 전 사진을 보니 자연스러운 무쌍의 눈매보다는 좀 인공적이긴 하지만, 쌍꺼풀 수술한 눈매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인매를 보시면 중간에 2024년의 한국 여성의 입꼬리는 샤방하게 올라가 있는 반면에 그나마 하얀 점선 타원 여성이 약간 우상인 듯하고 나머지 여성분들은 입꼬리가 이렇게 쭉 내려가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웃는 인매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기사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해 있었던 조선시대 여성들이 웃을 일이 별로 없기도 하였겠습니다마는 이는 특정한 얼굴 구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원인은 바로 이 고동색 화살표에 보이는 코옆 꺼짐 때문인데 그나마 오른쪽 위 여성이 팔짝 꺼짐이 깊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 귀족 코끝이 동시 융기된 요즘의 연예인형 C컬라인에서는 입꼬리가 이렇게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조선인의 내려간 입꼬리와 근엄한 표정의 원인은 바로 이러한 코옆 팔짝 꺼짐에 해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례자분이 말씀하신 이마를 한번 보시게 되면 헤어라인에서부터 눈썹까지의 상3분의 1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혀 넓어 보이지 않은 비율로 보이는데 사례자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이마가 넓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전형적인 북방계 몽골리안 여성의 이마를 보시게 되면 넓다 할수 없는 비율입니다만 이분이 쌍꺼풀 수술을 하여 눈이 커져 시야가 넓어지게 되면 굳이 전두근이 눈썹을 위로 올리고 있지 않아도 앞이 잘 보이게 되어서 이마에 전두근이 힘을 풀게 되면 눈썹이 하강하여 넓은 줄 몰랐던 이마가 넓어져 얼굴이 커져 보이게 됩니다. 즉, 몽골리안 무쌍이 쌍수를 하여 눈이 커지면서 눈썹이 하강하고 덩달아 이마가 넓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성분들은 눈을 크게 뜨려고 이마로 눈을 뜨면서 눈썹이 올라가 이마가 넓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던 것이고요. 사실 눈에서부터 헤어라인까지는 정상적인 비율이므로 눈썹이 낮아지게 되면 이마가 넓어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즉, 눈이 커지면서 눈썹이 낮아져 사나운 눈매가 되는 것인데요. 이 떨어진 눈썹을 거상하기 위해 내시경 엔도타인 이마거상술을 하게 되면 눈썹은 올라가지만 이마가 넓어지고 얼굴이 커지게 됨으로써 여리여리 순둥순둥한 여성스러운 얼굴 대신에 남성적인 강한 얼굴이 됩니다.
100년 전 조선의 여인들보다 요즘 여성들의 이마가 넓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평균 수명이 뭐 33세였던 뭐 조선시대와는 달리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오래 사는 이만큼 헤어라인이 위로 올라가 더욱 넓어져 얼굴이 커지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성형 수술이 얼굴이 커진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시고 그 수술을 결정하셔야 수술 후에 남성적인 큰 얼굴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